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설명회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입문 특강 이제 시작했는데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렇게 두 번 합니다. 내일은 행정법이고요. 오늘은 행정학하고 행정학이나 행정법이나 똑같아요. 사회과학이거든요. 사회과학은 뭐냐 물으면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정리. 그러니까 이 흐름과 용어예요. 이게 이제 사실 요 두 가지 흐름과 용어만 파악하면은 50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많이 안 해도 흐름과 용어만 정확하게 잡히면은 50점 받을 수 있어요. 최하로는 40점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과락은 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어만 정리도 되는데 문제는 그 용어 정리한 게 처음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용어 정리가 상대적으로 법학이 훨씬 어려워요. 법학이 훨씬 어렵고 행정학은 상식적 용어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느낌이. 근데 뒤로 가면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행정법이 무지하게 어렵지만 뒤로 가면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행정학은 처음에 쉬운 듯하는데 뒤로 갈수록 점수가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한 3월 달쯤 되면 좌절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점수가 예상밖에 안 나오거든요. 논 것도 아니고 공부했는데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주 정상적 흐름이거든요. 정상적 흐름이기 때문에 너무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성적은 뒤에 가서 갑자기 올라가요. 뒤에 가서 갑자기 팍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특성을 좀 반영하셔야 돼요. 좀 묵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묵혀야지 이제 가능하지.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런 부분 너무 이제 기대를 많이 갖고 많은 성과를 생각하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있잖아요. 아, 좀 즐기는 마음으로 좀 하십시오. 그래서 초기에는 저는 이렇게 봐요. 3주가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합니다. 3주가 중요한데요. 3주가 뭐냐면 자리를 잡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리를 잡아가는 어떤 생활의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습관 만들기예요. 습관 만들기. 이 습관을 만드는데 사실 이게 제일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돼요.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공부 안 하고 그냥 자리에 앉기만 하면 됩니다. 자리에 앉기만 하면은 습관이거든요. 자리에 앉는데 대신에 내가 이제 다른 즐길 수 있는 것을 다 끊어야 돼요. 뭐 제일 대표적으로 핸드폰하고 그죠? 뭐 유튜브, 노트북 얘기한.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차단해야 돼요. 요것만 차단하고 나면은 앉아서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책에도 볼까 이래서 뒤적뒤적해요. 그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한 게 아니고요. 그냥 습관 만드십시오. 습관을 만드는 기간이 어때요? 3주 정도예요. 그래서 이때는 웬만하면은 웬만이 아니라 무조건 있잖아요. 뭐 학원을 가든가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여건상 학원을 올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뭐 독서실을 하든 도서관을 가든 어딘가 가야 되잖아요. 집에서는 안 되는 거 분명한 얘기고. 그러면은 도서관, 독서실 가는데 그 시간을,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루틴을 만들어갖고 학원에 오거나 또는요, 자기가 제3의 장소에서 루틴을 만들어갖고 요 시간에는요, 간섭받지 않는다. 간섭받지 않고 무조건 있잖아요. 그냥 보겠다는 얘기예요. 벌부도 좋습니다. 행정책 안 봐도 됩니다. 다른 거 봐도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책을 보세요. 종이로 된 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종이로 된 걸 보시고 이 전자기기 멀리하시고 그래서 이것만 자리 잡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공부에 돼 있으니까 이때만 좀 잘 참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가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10월달, 11월달부터 시작한다면 11월 한 중순쯤 되잖아요. 그리고 1월달 공부하신 분들은 1월 한 둘째 주, 셋째 주 되잖아요. 이때가 되는데. 요즘은 이제 1월달 공부하면 쉽진 않아요, 진짜로. 쉽지 않지만, 또 뭐 사람마다 또 패턴이 다르니까. 자, 그래서 습관 만들기를 이제 먼저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용어를 정리하세요. 용어를 정리. 용어를 그 다음에 정리하세요. 어떻게 정리하면은 독서카드라든가 또는 작은 있잖아요.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들고 다닐 수 있는 걸 만드셔갖고, 옛날에는 이게 독서카드를 많이 썼는데 요즘 독서카드 쓰신 분이 잘 없으니까.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하나 만드세요. 만드셔갖고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하시는데 용어 정리를 자세히 들어가면 못 만들어요. 자세히 들어가면 못 만들기 때문에 행정학은 개념적 이해해 주면 됩니다. 이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공공세, 공공서비스란, 공공재란 이런 식입니다. 공공재란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라는 걸 이제 정리한 겁니다. 인사행정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직급이란, 직위란, 계급제란, 직위분류제란 역관주의라 이런 용어가 나오거든요.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용어 자체를 익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용어 자체를 익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역관주의란 실적주의란 이런 식입니다. 또는 준예산이란 이런 식이에요. 준예산이란
준예산이란 또는요, 뭐 추가 경정 예산이라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용을 좀 익혀 가시면 돼요. 요거는 익히면 이게 있잖아. 행정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해서 들어가면 돼요. 이거는 행정학은 2차하고 연결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렇게 많이 써먹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해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법과목은 가능한 용을 조금 더 많이 아십시오. 그래야지 다음에 어때요? 2차에서 써볼 수가 있어요. 용을 쓰려면 용을 알아야 돼요. 용을 알아야 어때요? 쓸 수가 있는 거 이게. 용만 나열하면 되거든요. 용만 나열하면 어때요? 칸을 채우거든요. 2차에서는 칸만 채우면 점수 나오거든요. 고득점은 못 받아도 과락은 면할 수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과락 면한 거거든요. 과락을 면해야지. 어떻게 커트라인 50점인데, 51점 이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잘한 과목 한 개는 나와야 되고, 나머지는 기본 점수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용어만 좀 많이 익혀두면은 두렵지 않다는 얘기, 이게. 자, 행정학은 용어를 100% 내가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늘 얘기해요. 이해만.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했잖아요. 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잡으시고, 그 다음 이제 여기 따라서 흐름이에요. 흐름인데, 흐름을 좀 잡으면은, 행정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전편에 걸쳐서 제가 이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자, 전편에 걸쳐서 행정학은 7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에서 7편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그 7편에 대한 내용을 다 얘기하기에는 오늘 좀 시간적은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개요를 잡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좀 투자할 거고, 그 다음 뒤쪽에 강론 세세한 내용을 좀 빠르게 좀 체크하고 이렇게 목표를 두겠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는요, 행정이 난제란 말 써요. 난제란 말이 해결이 어렵다 이런 의미예요. 해결이 어렵다. 여기서 난제, 이걸 wicked problem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냐면은 이 국가와 시장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행정학을 공부하면은 이런 게 우리가 친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내용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행정학의 지난 100년의 역사는 정부가 중요한가, 시장이 자율성이 중요하냐 이런 거예요. 시장이란 말은 자율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부란 말은 통제를 얘기한 거예요. 개입을 얘기한 거예요. 정부 개입이나 또는 시장의 자율성이 있어요.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최근 100년 역사에서 나타나요. 이 시장과 정부 또는 국가의 개념을, 시장과 정부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적용해 보면 돼요. 적용해 보면은 주위에 대한 많은 부분을 적용해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문제 해결의 메커니즘이에요. 자,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사회는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회적 문제가 환경일 수도 있고, 치안일 수도 있고, 국방일 수도 있고, 뭐 범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며칠 전에는 또 아시다시피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4차, 5차지죠. 5차 중동전쟁 50년 만에 발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는 팔레스타인의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이런 건 어때요? 엄청난 큰 사건이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거기서 죽은 인원보다 그 옆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어때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은, 지진으로 죽은 사람에 대한 건요, 어디 가고 흔적도 없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만 지금 뉴스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사회적 문제 맞죠, 이제, 그죠? 사회적 문제인데, 이런 사회적 문제는 국가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회적 문제는 너무 큰 거고, 그죠? 이런 거 말고, 교육이라든지, 또는요, 주거, 주택의 문제라든지요, 환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가지고 봤을 때,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런 거예요. 또는요, 치안, 범죄의 문제. 이런 두 가지, 이런 문제, 치안의 문제,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지구상에 사는 국가마다 다 동일한 게 아니라, 어떤 나라는 국가가 이런 걸 책임진 나라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어때요? 시장의 자유를 맡기는 나라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국가 경찰이 치안의 문제를 해결한 중심이에요. 하지만은 이 영연방의 국가, 특히 미국이라든가 미국 영향을 받은 나라들, 미국이나 캐나다나 많이 옆에 동남아의 필리핀 같은 나라 가면은 국가 경찰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민간 경찰이 더 발달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시장입니다. 민간 경찰이 발달했습니다. 그럼 민간 경찰이 발달한 나라에 가면은 치안 서비스가 양극화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필리핀 가 보시면은 부유층,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부자들이 사는 동네는 앞에 시큐리티 가드가 딱 총을 들고 서 있어요. 일반인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 동네 주민이 아니면요. 이 안에는 정말 천국입니다. 돈만 있으면요. 그렇지만은 또 반대편의 거리에 가면 어때요? 그 매일 있잖아요. 범죄에 노출돼 있어요. 이렇게 양극화 돼 있잖아요. 이런 게 뭡니까? 시장에 의한 치안 서비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경찰이 더 중요한지 민간 경비가 더 중요한지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국가 경찰에 의해서 치안이 문제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죠. 이쪽은 어때요? 민간 경비에 의해서 해결되겠다. 근데 우리는 최근에 보면은 민간 경비 파트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요즘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캅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데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면서 우리도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지금은 이런 이제 하나의 추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주거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의 문제를 국가가 개입한 게 바람직한지 또는요 시장이 자유를 맡긴 게 더 바람직한지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요 행정은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행정이란 뭐죠? 정부의 활동입니다. 정부의 활동인데 정부가 어떤 쪽을 더 많이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는 입장과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인데 보통 통상 이런 것을 우리가 좌파적 이걸 우파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쪽을 좌파적 정부 이쪽을 우파적 정부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뭐 진보 정부 또 뭐 보수 정부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이게 국가 간에 대해서 나오는 파트예요. 그래서 국가가 어느 쪽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지난 정부는 문재인 정부였죠. 문재인 정부 때는 상대적 어느 쪽이 좀 강했다? 좀 아시겠지만은 국가에 대한 개입이 좀 많아졌고 이런 것입니다. 근데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어때요? 시장의 자율성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보도 나온 거 보니까 국가공무원 좀 축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공무원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국가공무원 줄인 방법 어떻게 하느냐면은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있고 신규 채용이 있을 때 신규 채용을 덜 뽑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즘 이제 공무원 파트에서는 솔직히 좀 난리가 났어요. 노량진 거의 문 닫을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저도 공무원 쪽에서 강의를 오래 했었던 거고, 그래서 좀 직격적 타격을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의 숫자가 적정한가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논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두 정부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요.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달라진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가가 통제하고 개입할 것이냐, 또는 정부가 개입하고 통제할 것이냐라는 문제,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할까라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논의할 거고, 무엇이 맞다가 아니라, 그죠? 누가 무엇이 맞다가 아니라, 두 가지가 어떻게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더 타당하고, 그 다음에 어느 한쪽이 정부가 모든 걸 주도했을 때 문제점은 뭐고, 시장이 주도했을 때 문제점은 뭐고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시장이 자율에 맡겨도 이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걸 좀 시장 실패라 불러요. 반대로 정부가 개입해도 잘못할 수가 있어. 이거 뭐죠? 정부 실패라 불러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 개입이 시장 실패를 맡겨서 했지만은 좀 실패한 측면이 있어요. 정부 실패가 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 정부에 들어오면은 현 정부는 정부도 개입하지 말고 시장이 자유를 맡기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언젠간 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결국은 이제 제3의 방안이 나와요. 그 제3의 방안을 다음에 우리가 거버넌스로 볼 겁니다. 거버넌스는 다음에 좀 얘기할게요. 얘기하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뭐 답을 하나씩 더 적어놔야 되니까 만약에 주거의 문제를 정부가 개입한다면 어때요? 이건 있잖아요. 정부에 대한 시장에 대한 주거의 문제 또는 주택의 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입니다. 그래서 주택 정책이 여기 들어가요. 반면 이쪽은 어때요? 자율성입니다. 시장의 자율입니다. 그래서 주거의 문제는 자율에 맡기자라는 논의하고 정부 개입이라는 논의, 교육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럼 이쪽에 되면 어때요? 의무 교육을 강화시키고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거고 이쪽은 뭐가 강화돼요? 사교육이 강화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죠? 사교육의 강화, 이쪽은 공교육의 강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결국은요 시장과 정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두 개에 대해서 잠깐 이제 개괄적으로 좀 이해를 위한 정도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바탕에 왔고요. 그 밑에 표에 보면요 국가 변천이라는 매핑 하나 있어요.
앞으로 제가 제일 많이 그릴 겁니다. 이 표는 앞으로 계속 많이 설명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맵핑에 대한 것 좀 잠깐 좀 보면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0년의 역사는 국가와 시장의 문제예요. 어느 것이 더 맞나 이런 걸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나타나요. 그 과정이란 게 나오는데 19세기를 근대라고 표현하고요. 우리가 이제 정치학이나 행정학이나 이런 파트에서는 입법국가라고 표현해요. 입법국가라고 표현하고요. 왜 입법국가냐라고 얘기하면은 뒤에 갖고 우리 권력 분립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국가라는 것이 입법, 행정, 사법부가 있어요. 입법, 행정, 사법이 있어요. 이것을 국가에서 상권 분립, 권력 분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입법부를 대표하는 것은 어디죠?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 행정부는 보통 우리가 정부라고 많이 표현해요. 정부라고 표현하고 사법부를 대표한 건 뭐죠? 예, 법원 또는 그죠?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법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국가의 권력을 세 가지로 나눠보자 이걸 우리가 뭐냐면 상권분립이라고 부르거든요. 다음 주 개강하면 이것부터 얘기할 겁니다. 이것부터 얘기할 테니까 천천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법부가 행정부가 사업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입법부가 주도하는 것을 얘가 주도한 것을 입법국가라고 표현해요. 그럼 얘가 주도한 것은 뭐죠? 행정국가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입법부가 주도하면 입법국가, 행정이 주도하면 행정국가. 참고로 사법이 주도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법은 주도한 게 아니라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도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근대를 뭐냐면 입법국가라고 불러요. 이 말은 근대는 누가 주도했다? 입법부가 주도했다. 이런 얘기예요. 입법부가 주도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얘기한 건요. 서구의 국가의, 선진국가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서구 선진국가를 얘기하지 우리나라 여기 해당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입법국가가 없으니까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근대를 입법국가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입법국가에서는 자유를 중시했다 해서 이걸 자유국가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유국가. 이건 이제 천천히 우리가 다시 밟아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현대로 오면은 현대를 어때? 행정국가 이렇게 표현해요. 행정국가란 말은 뭘 말하냐면요. 다시 얘기해요. 누가 주도한다? 행정이 주도한다는 얘기예요. 행정이 주도한다. 우리나라는요. 물론 당연히 행정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뭐합니까? 하면요. 욕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뭐죠? 뭐 나쁜 인간들이다. XX다. 심지어 국회의원은 300명, 우리나라 300명이거든요. 재적이. 300명인데 100명을 줄이고 200명을 집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을 100명 축소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예.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이제 있어요. 논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개념인 것 같아요. 국회는 국민이 대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원래 얘는 누구죠?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민의 대표고요. 얘를 만든 이유는 얘를 감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개념이에요. 본질적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대를 입법국가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 쓰면 뭐냐면 자유국가라고 불러요. 자유국가라고 부르고 이걸 다른 말로 쓰면요. 시장에 의한 자동적 조절을 중시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구의 근대, 우리나라입니다. 서구의 근대는요. 국가는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때요? 알아서 돼. 잘 돌아갈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이런 생각에서 1929년 경제공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경제공황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경제공황 이후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아마 여러분도 옛날에 공부하실 때 뭐 루스벨트 나오고 TBA 사업 나오고 뭐 10시간 개발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요 당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공황이나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함에 따라서 이걸 극복해서 어때요? 행정권이 강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입법부에서 행정으로 주도권이 바뀐 시기가 있어요. 그것이 큰 사건입니다. 어떤 것이었다? 경제공황입니다. 20세기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하면요. 이 두 가지를 나중에 꼭 좀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는 경제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고요. 두 번째는 유가파동이라는 오일쇼크입니다. 중동에서 나왔던 오일쇼크.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바탕해 갖고
사회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요. 2000년대 이후에 또 흐름이 변화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서 98년도는 어떤 시기죠? 우리나라하고 연결되면은? 그렇죠. IMF죠. IMF죠. 그래서 97년에서 98년도가 IMF 시기잖아요. 근데 이게 2007년도 가면요. 미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과도하게 하다가 이게 폭발해진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불러요. 이게 굉장히 큰 금융위기를 가져와요. 이 금융위기를 가져왔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굉장히 미치게 돼요. 이 내용들이 다시 2017, 18, 19를 가면서 아시다시피 어때요? 2019년에서 2020년 넘어가면서부터 코로나 상황으로 넘어가잖아요.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여기서 또 있잖아요. 세계 경제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제 후반기에 역사적 변천이 많이 있어요. 그냥 우연입니다. 이건 우연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1930년대 행정국가는 행정권이 강화돼요. 왜 강화되냐? 아까 얘기했던 어떤 이유 때문에? 경제공황이 발생합니다. 경제공황이 발생했다는 얘기는요, 기업이 부도가 나고 먹고 살기 힘든다. 우리나라 IMF보다 100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제공황이 오니까 정부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많이 개입하게 돼요. 정부가 개입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경제학적으로는 시장 실패라고 불러요. 시장 실패라고 부르는데 경제 공황 같은 것을 시장 실패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시장에 내버려 두니까 어때요? 그냥 시장이 폭삭 망했다 이런 얘기예요. 시장이 폭삭 망했으니까 어떻게? 정부가 개입해야 되잖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1970년대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 1970년대 유가가 급등해요. 유가 급등하면서 유가 파동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유가 파동이 시작되면서 이제 정부가 한계에 봉착해요. 그래서 이 배경이 다음에 우리가 재정적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재정적자. 재정적자란 말을 썼는데 정부의 곳간이 비어가는 현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재정적자가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현재 우리나라도 재정적자가 1000억을 넘어가거든요. 1000억이면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GDP라고 있죠. GDP. GDP란 거는 국가에서 1년간 총생산을 얘기합니다. 총생산을 얘기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GDP가 약 한 2300조 정도가 돼요. 2300조 정도 되는데 이 정부의 적자, 재정 적자가 국가 부채입니다. 국가의 부채가 1100조 가까이 돼요, 지금은. 이 말이 뭐냐면 GDP에서 그럼 몇 퍼센트 되죠? 이게 1000조가 넘어요. 한 1100 가까이 돼요. 그러면은 몇 퍼센트 되죠? 50%가 현재 국가 부채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때? 국가 부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1980년대 이후부터 사회 흐름이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나온 거고 미국은 언제부터? 80년대부터 이게 시작이 돼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나온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가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는 어떤 나라나 다 그래 했으니까. 근데 이제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의 부채율이 50%지만요, 일본 같은 나라는 230%에서 250% 정도 됩니다. 근데 이런 나라 우리나라 비교하면 안 돼요. 이건 안 맞으니까.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표상으로는 위험하진 않다. 다만 뭐가 문제냐면 비율이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고 단지 먼저 비율이 빠르다.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이건 다음에 또 재무행정 공부하면서 얘기할게요. 그냥 배경만 잠깐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980년대 이후부터 소위 작은 정부론이 나오게 돼요. 작은 정부 왜 필요해졌죠? 국가의 부채는 많아지니까 재정적자가 느니까. 그래서 이 유가파동 이후에 재정적자가 증가하는데 이렇게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현상을요 정부 실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가지고 앞으로 계속 얘기할 겁니다. 두 가지 가지고 얘기할게 합니다. 자, 뭐냐면 이런 얘기죠. 앞에 되돌아갈게요. 부동산의 문제를 시장의 자유를 맡겼어요. 부동산의 문제를 시장의 자유를 맡겼더니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겁니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고 폭락하게 돼요.
그래서 폭등이 발생해요. 이게 뭐죠? 시장 실패란 말이에요. 시장 실패가 나오고 시장 실패가 나오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죠?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이게 부동산 규제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요.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했더니 규제가 바람직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바람직한 결과 아닌데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뭐죠? 정부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가 또다시 실패를 초래할 수 있어요. 이게 정부 실패예요. 두 가지는 앞으로 계속 설명할 거예요. 제가. 치안을 넣어도 되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안을 넣어도 되는 거예요. 치안이 문제를 어떻게 한다? 시장이 자유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치안이 혼란한 상황이 와요. 그래서 어때요? 정부가 개입해요. 이거 은하고는 잘 안 맞겠지, 그죠? 그냥 미국은 총기 휴대가 자유로운 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미국에서 총기 휴대가 자유로운 이유는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거꾸로 그냥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국가가 지켜주지 않으니까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기 휴대 자유로운 거 이게. 그거는 누가 와도 바꿀 수가 없어요. 트럼프만 한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예요. 대신에 어떤 문제예요? 그랬더니 뭐가 발생해요? 총기 사고는 발생하고 뭐 또 많이 죽고는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총기 규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본질은 시장과 정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거를 앞으로 여러 각도로 얘기할게요. 여러 각도. 그래서 행정은 두 개 중에 어디에 더 위치할까라는 문제예요. 정부가 많이 개입한 쪽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정부를 적게 개입한 쪽으로 가야 되냐 이런 문제예요. 이렇게 이제 다시 되돌아가면은 시장의 자유를 강조할 것인지 정부의 개입을 더 강조할 것인지에 따라서 다르고요. 만약 이걸 강조하는 입장을 앞에 얘기할 때 이걸 뭐라고 불렀다? 좌파 우파할 때는 우파 정부. 이쪽은요? 좌파 정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정부가 개입이 강화되면 좌파 정부가 돼요. 그럼 이쪽 입장에서는 조세를 많이 부과할까요? 적게 부과할까요? 당연히 그렇죠. 조세를 많이 부과해야 되겠지. 그죠? 반면 이쪽 입장에서는 조세를 인하하는 거예요. 인하한 거예요. 만약에 왼쪽 갈수록 어때요? 기초연금의 금액이 늘어나겠죠. 오른쪽 갈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들겠죠. 왼쪽 갈수록 의무교육은 강화되겠죠. 오른쪽 갈수록 어때요? 자사고나 특목고가 더 많아지겠죠. 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공교육을 강화시킨다. 이쪽은요? 사교육을 강화시킨다. 그죠? 또는요? 뭐 자사고가 있다, 특목고가 있다, 이런 식이 되겠죠? 대학의 자율화가 나오겠죠? 이런 문제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디를 지향하냐, 이런 문제거든요? 어디를 지향하냐,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결론은 얘와 얘만은 해결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와 시장과 그 다음에 시민들이 공동으로 문제 해결하자라는 주장이 나와요. 이들을 이렇게 공동으로 문제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공동의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데 이것을 네트워크 거버넌스 또는 거버넌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많은 부분은요. 이 거버넌스라는 개념으로 이제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분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분법으로 딱 두 개 이게 아니라 그죠? 이게 아니라 어때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이 거버넌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거버넌스에 따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자, 치안에 문제가 있어요. 얘가 하면 누가 한다고 했죠? 국가경찰이나 지방경찰이 됩니다. 어쨌든 국가경찰이 강화되는 거고 이쪽에 하면 어떻게 되죠? 네, 민간경비 강화죠.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보면 어때요? 주민순찰이 강화라든지 주민협의체 강화 이런 게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주민 순찰의 강화가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 거버넌스 개념이에요. 사실은 이쪽 이쪽 갖고 안 됩니다. 시민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요. 이웃끼리 서로 도와주고 이런 것입니다. 이걸 이제 거버넌스 개념이에요. 국가의 지도자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행정의 경향뿐만 아니라 이거는 정치 경향이고 모든 트렌드입니다. 현재는요. 전 세계적 트렌드입니다. 다만 기성 정치인이 이걸 못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자, 어쨌든 이게 이제 거버넌스 해결이라고 해서 제3의 방식입니다. 국가도 시장도 아닌 이런 거예요. 국가도 시장도 아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거버넌스 개념으로 최근에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이제 시험 문제에서 묶고자는 거예요. 이걸 시험 묶고자는 거예요. 시험 묶고자면은 그럼 이렇게 봐요. 시장 실패는 왜 발생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시장 실패 왜 발생합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다음 시장 실패 극복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정부 개입이란 말이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실패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걸 풀어보면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걸 이해하는 걸 묻는 거잖아요. 그죠? 묻는 거잖아요. 묻는 게 수학에는 계산 문제를 묻는 거잖아요. 수학은 공식을 바탕으로 계산 문제를 묻는 거고 사회과학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거 묻을 때 그럼 시장 실패 원인, 정부 실패 원인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시장이 실패하게 되는 그 원인은 뭡니까? 그럼 시장 실패를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십니까?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시장 실패 극복은 방금 얘기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면 정부 개입 문제점은 뭡니까? 이거 뭘까요? 정부 개입으로 인해서 나온 문제점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걸 정부 실패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정부가 개입했잖아요? 정부가 개입했으면 정부 개입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했어요. 근데 정부 개입이 또 다른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 문제점이 뭐다? 정부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부 실패. 그럼 이걸 다시 극복해야 되잖아요. 극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거버넌스 개념이 나오게 됐다. 이게 전체 논리예요. 복잡한 게 아니라 이게 전체 논리예요. 거버넌스가 나온다. 거버넌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그대로 붙이면 돼요. 시장에 맡기니까 시장 실패가 존재하고 시장 실패가 나오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하게 되고 정부가 개입했더니 정부 실패가 나오고 정부 실패가 나오다 보니까 이를 극복해야 되지 않나 이거지. 극복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다? 거버넌스 개념이에요. 거버넌스 이렇게 봅니다. 거버넌스 어떻게 정의한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라고 정의하면 돼요. 얘는 뭐죠? 정부와 민간의 협력 이렇게 써요. 민간의 협력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시장에 맡기니까 문제점이 시장 실패.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게 되었고 정부 개입이 또 문제점이 정부 실패. 그럼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기본 논리라는 얘기예요. 이 논리를 풀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두 달 수업이 되는 겁니다. 줄이면 이렇게 간단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논리를 묻는 과정에서 그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정부 실패는 왜 발생하, 시장 실패는 왜 발생하겠습니까? 원인이 나오겠죠, 그죠? 얘도 원인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예. 그런 내용을 아래쪽에 있는 문제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죠. 자, 시장 실패 원인은 벌써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 있는 요 표현들은 나중에 공부해야 돼요. 이게 일종의 다 뭐예요? 전문용어니까. 사회계 전문 용어니까 나중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전문 용어의 많은 부분은 경제학 용어가 많아요. 행정학이 법학하고 다른 측면이 겁니다. 법학은 법적 지식만 있으면 되잖아요. 행정학은요, 정치, 경제, 법적 지식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합학문입니다. 그러니까 행정학과 법학의 차이점이 행정은요, 행정을 둘러싸고 정치, 경영, 경제, 법 이렇게 네 개의 주된 학문이 행정에 영향을 미쳐요. 이 표현들이 마구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깊이는 깊지 않아요. 얕게 들어가요. 아주 얕게 들어가요. 아주 얇게 들어가요. 법학은 깊게 쑥 들어가거든요. 쑥 들어가고 논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민법 같은 거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공법이 잘하지 덜 복잡해요. 굉장히 갑이 을에게 주고 을은 다시 병해지고 병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공부하시면 그렇게 이제 민법이 나오고 그 논리가 복잡하거든요. 행정의 논리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대신에 어때요? 학문이 여러 개가 섞이다 보니까 용어가 다양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깊게 공부하지 말고 얇게 공부하되 쭉 펼쳐가는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용어만 딱딱 아 이게 뭐지 뭐지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뭐지 뭐 알면 돼요. 나중에 공부하면 됩니다. 이게 뭐 지금 이거 풀어도 아무 의미 없으니까. 어쨌든 파생적 외국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정부 실패의 원인이거든요. 이거 어디에 나온다? 정부 실패의 원인이에요. 정부 실패의 원인인데 이게 뭐냐면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라 불러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풀어가면 됩니다. 자, 이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개념적 정의에 대한 얘기로 볼게요. 자, 이제 행정이 뭡니까에 대한 이제 답을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행정이 뭡니까? 어떤 사회과학이든 간에요. 개념적 정의가 있어요. 근데 행정은 개념 정의가 명확하게 딱 이거라고 얘기 고집하지 않고요. 그냥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딱 그걸 안 써도 됩니다. 행정이 뭐냐 물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럼 이거 다른 학자들은 또 달리 얘기하겠죠. 그죠?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행정은 뭐냐 물으면요. 정부의 활동이다 이거예요. 행정은 뭡니까 물으면요. 정부의 활동이다 이런 얘기예요. 활동을 바꿨으면 하는 일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용어가 있잖아요. 활동, 역할, 기능, 하는 일. 다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걸 법학에서는 뭐라 쓰냐면요. 작용이라 불러요. 법학에서는 이걸 어때요? 작용이라 불러요. 작용이 뭐죠? 행정이 국민에 대해서 뭘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행정법에서 이걸 작용법이라고 불러요. 행정법 두 가지가 있죠.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뭔가를 합니다. 그죠?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뭘 합니다. 허가를 내주든 인가를 하든 규제를 하든 뭘 합니다. 이걸 뭐죠? 행정이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가 뭐냐?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 처분입니다. 처분이라는 것이 허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처분입니다. 그런데 이 작용이 국민의 국민이란 말 대신에 법학에서 이걸 사인이라고 쓴 거예요. 법학에서 이걸요. 이렇게 해서 사인 이렇게 써요. 행정주체라고 부르고 그럼 행정주체인 행정주체 행정청 이렇게 써요. 이 작용이 잘못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피해를 봤어. 피해를 봤으니까 이 사람은 여기 대해서 어때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죠. 이건 뭐예요? 구제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행정법 크게 두토막인 거예요. 하나 뭐죠? 작용법. 이건 무슨 법? 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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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행정사는 주로 어디에 대한 것을 담당하겠습니까? 이거잖아요. 구제에 대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얘가 처분 잘못했잖아요. 처분 잘못했으니까 왜 취소하거나 정지해갔거나 이런 거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 행정사 하는 일이잖아요. 행정심판도 있고죠. 운전면허 했는데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너무 심하다. 좀 깎아줘.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행정사 역할이잖아요. 인가 내줘. 이런 거. 그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파트예요. 근데 이거 법학에서는 이걸 작용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작용을 보는데 행정에서는 그냥 이렇게 쓰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똑같은 말을 사회과학에는 용어가 달라서 어렵게 느껴진 것 뿐이지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행정이란 뭐죠? 정부의 활동입니다. 행정보다 정부하는 활동이에요. 근데 왜 뭘 하기 위해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국민의 요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겠죠? 예를 들어서 자, 지난번 코로나가 유행을 했습니다. 사회적 문제겠죠?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사회적 문제겠죠? 예,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겠죠? 자동차가 막히고 있어요. 사회적 문제가 되겠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때요? 그럼 국민이 요구할 거 아닙니까? 빨리 해결해줘. 그럼 여기에서 정부가 하는 활동이 뭐죠? 행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이란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을 얘기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럼 정부의 활동을 다른 말로 이제 바꿨을게요. 이걸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시각을 봐요. 하나는
정책의 형성과 집행이라 불러요.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이걸 두 가지로 설명할게요. 하나는 이렇게 봐요. 정책을 형성이란 말 대신에 결정이라 쓰면 돼요. 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또는 규제를 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게 돼요. 그러니까 행정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을 써요. 이렇게 쓰면은 처음에 정리할 때 이게 좋아요. 행정은 정책의 결정과 집행. 이렇게 쓰면 제일 쉬워요. 이렇게 쓰면 제일 쉽고 또는 이렇게 써도 돼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규제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돌았을 때 정부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예, 예방접종도 하고, 그죠? 백신도 접종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배부하기도 했었죠. 이런 건 뭡니까? 국가 제공하는 서비스 개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다? 규제한 거예요. 규제란 말이 우리 그때 보면 9시인가 영업 제한이 있었잖아요. 예. 네. 저도 태어나서 그런 건 처음이었어요. 아니 9시에 식당 문 닫더라고 강제하거나 2명 이상 밥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진짜. 그래서 그때 보면 우리가 이제 일행이 갔을 땐 안 와갖고 그죠? 나냐고 들어갈 때 밖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가서 앉혀가지 말자 이러면서. 그래갖고 이쪽 테이블 앉아갖고 서로 눈알만 막 이렇게 굴리면서 이렇게 한 적도 있었잖아요. 이게 뭐 규제 아닙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죠. 그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 또는 어때요? 영업 제한. 그지? 영업 제한. 또는요? 가택에 이 가택에서 출입 제한 이런 것들. 그래서 영업 제한 이런 거 규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 내일 공부하는 행정법은 이 방식이 많습니다. 이렇게 쓸 겁니다. 행정은 국민에서, 근데 주로 이걸 얘기해. 행정법은 주로 이걸 많이 해. 규제를 많이 얘기할 겁니다. 이걸 안 하고요. 대신에, 이것 대신에 이걸 급부라 불러요. 급부. 급부행정이라 부르는데, 급부보단 주로 규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규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주로 법학은 써요. 이걸 권력작용, 비권력작용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학문 간 용어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본질이에요. 똑같은 본질을 법학에서는 권력적 작용, 비권력적 작용, 공법관계, 사법관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표현만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설명한 파트잖아요. 우리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바로 밑에 있는 기여도에서 조금 더 확장을 시킬게요. 행정의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행정의 활동, 정부의 활동입니다. 행정의 활동이나 정부의 활동이 있어요. 정부의 활동은요, 자, 이런 겁니다. 사회적 문제가 있었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첫 번째 뭘 한다고 했죠? 정책을 일자한 겁니다. 그 두 번째는요, 정책 어때요?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의 2대 역량은요, 정책과 집행입니다. 집행이란 말은요, 그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관리가 있어요. 첫째는 조직을 관리하고, 두 번째는 사람을 관리하고, 세 번째는 물자를 관리합니다. 그걸 조직, 인사, 직무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전쟁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이거는 전쟁을 할까 말까, 휴전을 할까 이런 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자 선전포고를 합니다.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하기로 했으면 결정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군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군부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군부대에 필요한 뭐가 있어야 되죠? 예,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죠? 이걸 징병이죠, 징병. 징병을 해야 되겠죠? 그럼 징병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교육을 또 시켜야 되겠죠? 훈련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계를 높인 방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필요한 뭐죠? 물자가 필요하겠죠? 물적 지원이 필요하겠죠?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법에 의해서 볼 때는 징벌법이라 불러요. 징벌법에서 징벌한 거에게. 또는 그냥 알기 쉽게 어때요? 세금을 부과하고 이런 것입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물자를 관리하고 이런 거 필요하겠죠? 이걸 설명받다가 재무예요. 그래서 원래 행정의 현상은요, 역사적으로 쭉 거슬러 가면요, 군조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조직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오래된 조직은요, 하나는 무슨 조직? 군조직이고요. 또 하나는요, 기업입니다. 기업을 옛날에 상단이라고 불렀죠. 그죠? 상단이 불렀죠. 두 개 결합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 역사적 유명한 장보고예요. 장보고 있잖아요. 장보고는 약 만 명의 군조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남의 일대 상권을 장악했잖아요. 해상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장보고는 끝에 가서 신라 왕실에 개입하면서 모든 게 틀어버려졌지만 그걸 개입 안 하고 있어서는 독자적 세력은 남았을 겁니다 아마. 자, 이런 것이에요. 가장 오래된 조직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 이게 똑같은 거. 그래서 군조직을 가지고 설명 제일 쉬워 이게. 그래서 군을 가지고 설명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코비드로 다시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쪽이 뭐죠?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잖아요. 그 정책을 분배와 규제와 재분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얘기하고 일단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분배 정책 아까 얘기했던 어때요? 백신을 지급하거나 보조금을 주거나 이런 것입니다. 분배 정책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규제 정책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제한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리 두기를 제한하자. 영업을 제한하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직이 있겠죠. 그럼 이 조직은 여기서 말하는 조직은요. 이걸 주무부서는 누가 되겠습니까? 질병관리청입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원래 이게 처음부터 질병관리청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질병에 관리하는 본부조직 이전에는 질병관리국 같은 형태를 채택했어요. 그러다가 질병관리본부를 만들어요. 질병관리본부를 만들다가 얘가 질병관리청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질병관리청을 승계한 게 문재인 정부 때예요. 이건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계기가 있어요. 메르스라는 것이 있었어요. 메르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르스를 계기로 본부로 승격을 시켜요. 그러다가 다시 어때요? 이렇게 청으로 또 승격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보다 더 질병이 더 확산된다면 질병부 이렇게 만들어질지도 몰라요. 이런 게 이제 바뀌는, 이런 걸 우리는 조직 개편이라고 불러요. 이게 조직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어떤 조직이 바람직할까? 이걸 설명받대요. 어떤 조직이 좋을까? 그러니까 조직을 부로 할까? 청으로 할까? 이런 것을 설명한 겁니다. 자, 현 정부는 국가보훈에 대해서 신경 쓰겠다. 그래서 보훈부가 돼요. 그러니까 바로 직장은 국가보훈처로 불렀거든요.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했어요. 그럼 현 정부의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어떤? 보훈자에 대해서 배려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죠?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원래 선거 공약 때는요, 대선 공약 때는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현재는 아직 여성가족부 못 없앴죠. 왜 그럴까요? 표죠. 표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은 정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걸 담당했으면 어떻게? 인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주무부서는요, 질병관리청하고 보건소에서 이걸 주로 담당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편한 인원이 필요하겠죠? 그 인원을 할 때는 정규직도 필요하고, 또 파견도 필요하고, 민간에서 임시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이게 뭐야? 인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과정에서 정규직도 많이 확장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정규직뿐만 아니라
임기제라는 임시직으로 또는 계약직 형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늘었었어요. 이게 이런 것이 어떤 인사의 문제예요. 그 다음 관련된 예산입니다.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 걸쳐왔고요. 8번 추경정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추경이란 게 뭐냐면은 기존 예산에서 플러스에서 추가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불러요. 그 추경을 무려 4번, 2번, 2번, 8번을 편성해요. 왜 필요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이게 역사적으로 큰 사건입니다. 진짜.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불러요. 이런 게 지명정에서 다룰 사항입니다. 행정은 두 파트를 공부합니다. 첫 번째는요. 정책을 예측한 거고 정책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공부합니다. 그 관리란 말은 조직,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물자예요. 물자. 그래서 조직, 인사, 재무행정이라고 불러요. 이 행정의 전체 영역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요. 얘를 2편에서 공부를 합니다. 3편, 4편, 5편 이렇게 공부합니다. 2, 3, 4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 1편은 총설입니다. 총설. 그래서 1편은 총설이고 그 다음에 2편부터는 이렇게 강론어 쪽에서 공부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실제 수업은 1순환 때는 1편이 가장 시간을 많이 쓸 거예요. 1편이 많은 시간을 쓸 거고 2편을 갈수록 뒤로 갈수록 좀 적게 쓸 거예요. 대신에 2순환 넘어갈 때는 반대로 좀 들어갈 겁니다. 자,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수업 진행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편부터 중요한 것만 조금 더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